최근 드라마 두 아내에서 감칠맛 나는 연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강성진. 그는 영화 주유소 습격 사건, 광복절 특사, 실미도 등 스크린을 비롯한 다양한 드라마와 연극 무대를 통해 개성 넘치는 실력파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그가 배우이자 또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었던 건 돕는 배필, 아내 이현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하면서 아내를 통해서 더 믿음을 더 충실히 채워가고 있죠. 그러니까 결혼 전과 후는 분명히 제 최소한 저 안에서의 제 믿음은 많이 달라져 있어요. 여성 그룹 S와 CCN 가수, CBS 수호천사 리포터 등으로 활동하며 남편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이현영. 그녀 역시 강성진을 만나 진짜 사랑과 믿음을 깨달아가고 있다. 5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한 두 사람. 결혼 후 자신만의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깊은 헌신과 배려를 배우며 믿음 안에 더욱 성숙해져 갔다. 만약에 신앙이 같지 않았으면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은 누구나 있지만 우리도 뭐 그런 어려운 일을 피해갈 순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정말 신앙이 같고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둘의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부부는 자신들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빠뜨리지 않는 것, 예배. 강성진, 이현영 부부의 고민은 이 땅에서 작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부부는 주변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언제나 예배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축복으로 이렇게 가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첫째 크고요.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정말 나눠야 된다는 게 또 저의 사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리고 주위에서 우리가 왜 해야 할 일인데 나몰라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귀찮거나 좀 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줄여가고 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고 싶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있는 두 사람, 강성진, 이현영 부부. 그들이 만들어가는 작은 천국의 비밀과 그 행복 메시지를 들어본다. 네, 정말 주 안의 아름다운 가정, 네. 아름답고 예쁜 부부를 오늘 모시게 됐는데요. 네. 정말 독특한 배우, 우리 강성진 씨와 이현영 부부 씨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아, 요즘도 매일 저녁에 무슨 드라마가 나가잖아, 그렇죠? 네. 네. 바쁘시죠? 네, 적당히 바쁘고요. 네. 매일 저녁 이렇게 시청자분들 찾아뵙게 돼서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즐겁습니다. 네. 네. 얼굴만 보면 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미안해요. 굉장히 네. 개구쟁이 같아요. 귀여운 개구쟁이. 예, 예. 예. 그러니까 역할도 그렇게 재밌는 역할을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처음에 작품을 했을 때 이미지가 좀 코믹하고 개구쟁이 캐릭터를 많이 했더니 그걸 꽤 잘했나 봐요. 그 다음 작품에서도 계속 비슷한 캐릭터로 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기 생활을 거의 작품의 대부분을 좀 이렇게 개구쟁이 코믹한 캐릭터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에 보여드렸던 이미지 때문에라도 보시는 분들이 저를 그럴 것이다. 굉장히 개구지고 장난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건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거거든요. 저는 예. 사실은 되게 내성적이고요. 약간 좀 소심한 면이 없잖아요. 근데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보고. 즐거워하고, 그쵸? 기쁨을 주고. 근데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 영화 굉장히 이제 대박 신영화인데, 그렇죠. 출연했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무슨 역할인데, 아까 보니까 노란머리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머리 노란머리였죠. 예, 예, 예. 예. 그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 작품은 제가 오늘날까지 그게 벌써 10년 전 과거 10년 전의 작품인데 예. 아직까지도 강성진의 대표작으로 주유소 습격 사건을 꼽아주실 만큼 저한테는 대표작이고 또 그만큼 또 제가 굉장히 그 역할에 많이 녹아들었었던 제가 그 작품을 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웠던 작품이거든요. 네. 그걸 아마 관객분들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남편 강성진 씨뿐만 아니라 아내 이현영 씨도
유명하신 분이시잖아요. 예. 저, 네. 그 자리에 누가 앉아 계셨었는 줄 아시죠? 저희 언니가 네. 먼저 예. 예. 방송 봤어요. 예. 맨 동생 부부 자랑만 해서 네. 내가 저는 저희가 나온 줄 알았어요. 네, 저희 그러셨었어요. 예. 예. 자매가 다 이렇게 미인이신 거 보니까 예. 네. 그 집안은 뭐 예. 글쎄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CBS 수호 천설. 예, 제가 그 수호 천설 하게 된 계기는요. 네. 제가 이제 CCM 가수로서 활동을 했었는데 예, 그때 게스트로 한번 제의가 들어왔어요. 네. CCM 가수 분이 한번 출연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처음 출연하게 된 게 계기가 돼서 고정이 돼서 쭉 예, 하게 됐었는데요. 저한테는 너무너무 좋았고요. 제가 첫째 이제 임신하고 출산하기 바로 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태교에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네. 네. 사실은 댄스그룹 가수를 하셨다면서요? 네, 제가 제일 처음, 제가 그러니까 댄스그룹 S라는 그룹으로 이렇게 방송을 데뷔하게 됐는데, 그 전에 남편을 만났었어요. 사실은 제가 연습생일 때, 그랬는데, 그 이후에 만났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되게 어리고 순진할 때, 그때 남편을 만났었어요. 그럼 댄스그룹 네. 가수 하시다가 CCM 하신 거예요? 예, 원래 제 계획은 이제 찬양하는 일을 원래는 목표를 뒀었고요. 음악은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다 접하고 싶었던 이제 어린 나이에 욕심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찬양하기 전에 제 입지를 먼저 세워놓고 제 인지도를 알려놓으면 더 영향력이 크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제가 데뷔를 하게 됐는데 지금은 뭐 그냥 좋은 경험이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저희 인생의 그냥 경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좋은 인간관계 맺어서 그 동생들하고도 뭐 잘 지내고 있고요. 그 계기로 이제 2집이 안 나왔어요. 제가 S1집만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좋은, 오히려 지금 좋은 결과인 게 그 계기로 제가 CCM 가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일을 좀 빨리 시작하게 됐었어요. 네, 그랬어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네, 만난 거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났는데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끼리는, 예. 네. 그 댄싱, 네. 뭐 댄싱에 관계가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 제가 제 생일 잔치 하는 자리에서 제가 아는 동생이 그 또 같은 장소에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그 친구, 아는 동생의 친구로 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받고선 너무 인상이 좋아서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주유소 습격 사건을 하고 난 뒤입니까? 네네네. 그래서 좀 남편을 유명해지고 네. 그래서 마주 보느라고 네. 제가 적극적으로 세상에 댁에 가서 마주 보시고 네. 얘기하세요. 여기서 마주 봤어요. 예, 마주 못 볼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여기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네. 그렇게 만나서부터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제가 이제 결혼까지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대시를 했고요. 사실은 그 한 1년, 거의 1년 전쯤에 또 우연히 만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취미 생활로 야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제가 야구단의 초대 회장직을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우연히 자리에서 알게 돼가지고 소개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 야구팀에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워낙 너무 저의 첫 인상이 좋아서 야구단에 들어오시지 않겠냐고 한눈에 반한 거지. 그렇죠. 인상 좋은 거하고 야구하고는 별개. 인상하고 야구하고 무슨 상관? 한눈에 반한다라고 자꾸 막 끌어들이고 예. 싶은 거지. 막. 그런 거 그렇게 예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첫눈에 반해서 이렇게 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또 괜히 수작 부리고 그러는 걸 오해할까봐 네. 더 이상 진행을 안 했는데 네. 1년 정도 뒤에. 또 그 생일 잔치 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 사람이 같은 사람인 줄은. 근데 너무나도 첫인상이 좋은 이미지가 그때 과거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만났는데 그 못지않게 또 인상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은 내가 놓치지 말고 좀 작업을 해야 되겠다. 1년 전 그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고. 야. 그러다가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1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는 알았죠. 왜냐면
그때도 알려진 얼굴이니까 저는 아 그때도 봤는데 지금도 보네 이렇게 좀 인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나중에 이제 좀 가까워졌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강성진 씨는 굉장히 반가웠겠다. 그 사람이 이 사람이요? 너무 반가워서요. 그쵸? 당시에 제가 그 야구단 창단할 때 기록을 해놨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진짜로 가입시키고 싶어서 이름을 받아놓은 게 있었는데 나중에 저희 책상 서랍을 뒤져가지고 그 서류를 꺼내보니까 진짜로 거기에 이현영이라고 제가 했던 그 기록했던 그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뜻이구나. 이 사람 절대 놓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 결혼을 위해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달려왔죠. 무단 그래도 이제 한쪽은 어쨌든 알려진 연기자 그렇죠. 네. 그러면 서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언니가 제가 중학교 그러니까 저랑 언니는 나이 차가 좀 있어요. 6살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언니는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생활을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언니 주위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때 당시 언니가 코디도 없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좀 도와주기도 하고 촬영장에 같이 나가주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생활이 제가 너무 익숙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얘가 딴 데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막 우리 강성진 씨가 대시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 뭐 그 이름 그 썼던 거 이거 보세요. 1년 전에 내가 가져오시는 거에 마음이 열려셨습니까? 그때 저도 좀 놀랐어요. 그냥 저는 다시 보내 인연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는데 그 정말 제 이름에 써 있는 거 보고서는 마음이 더 열리더라고요, 쉽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많이 노력하지 않았어도 저는 만나볼 생각을 했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주더라고요. 많이 노력했어요. 정말 매일 데리러 오고, 제 연습할 이제, 때. 이제 노래를 하기 위해서 연습생 시절일 때였는데 집은 구리였고 연습실은 망원동이니까 좀 거리가 멀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번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제가 좀 힘들어 보여서 그거라도 제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싶어서 좀 같이 다녔죠. 그 먼 길을 같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어떻게 과거에 그럴 수 있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워낙 반해서 하나도 안 멀죠. 네, 되게 그리고 이렇게 스킨십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손 잡는 것도 되게 허락받고 하고 그랬었어요. 손 잡아도 돼? 예, 예. 손 잡아도 될까요? 그땐 존댓말을 서로 썼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신사적으로 많이 대해줬기 때문에 더 마음이 이렇게 열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예의를 또 차렸어요? 손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아니, 저 원래 그게 모습이 제 모습인데요. 예.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신 저의 그 개구진 그 모습의 이미지 때문에 제가 원래 그게 좀 예의가 지나치게 다른 편입니다. 고지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려져 손 잡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잡으세요 그러시던가요? 네, 잡으세요 그냥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잠깐 전화를 해야 됐나? 이렇게 운전 중이었거든요. 네. 저 잠깐만요? 그리고 전화를 놓고 그때는 그렇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와,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그 아내 칭찬이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팔불출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이고 지금 저희 아이도 모든 사람들이 뭐 자기 자식은 다 예쁘고 그렇죠. 뭐 그렇겠지만 유난히 저는 좀 이렇게 핸드폰에도 동영상이랑 사진 꼭 찍어 갖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러거든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미용실 잠깐 들렸다 왔는데 미용실에서 처음 뵙는 분들한테도 저희 자식 자랑하고 왔어요. 팔불출 소리 좀 듣는 편이고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랑할 만한 팔불출이 얼마든지. 아니 아내 자랑 뭘 그렇게 자랑하세요? 어떤 면을? 일단 저 무엇보다도 저를 너무 이렇게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뭐 내조를 잘 해주고 저를 또 많이 믿어주니까 저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니까요.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기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일단 배운데 까칠하고 까탈스러운 사람 있잖아. 네. 아내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도 그런 남편 아니죠? 그런 남편이었으면 제가 안 만났을 거예요. 맞아. 네, 저는 그래서 더욱 편안하셨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그 남편이 연애하는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런 의식을 하는 걸 보질 못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이렇게 진실됨을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항상 가식적인 걸 제일 싫어하고요. 네. 그냥 그때 더 마음에 진실되게 행동하자. 여기 오면서도 우리 그냥
정말 진실된 마음만 표현하자. 편하게 하자. 있는 대로 보여주자. 이렇게 항상 얘기하는 편이에요. 칭찬하느라. 근데 참, 네. 그,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네. 현재 누리고 있는 자리를 정말 이렇게 즐기고 누리고 감사할 네. 줄 아는 거. 그게 네. 이렇게 막 전달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 네. 그런 것들이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신앙 안에서 네. 감사되는 것 같은데, 네. 신앙생활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이한영 씨는? 아, 저는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저희 언니가 제일 먼저 믿음 생활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와 저 오빠를 데리고 이제 교회로 전도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6살 정도 나이에 처음 교회에 가게 됐는데, 근데 정말 너무 순수할 때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이런 걸 따지기보다 당연히 그냥 당연히 우리 아빠가 엄마 아빠가 있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저는 믿음 생활 해왔어요. 쭉 그냥 중고등학교 뭐 그냥 교회 생활하고 성가대하고 쭉 그렇게 생활하다가 오히려 이제 제가 성장을 하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는데 이 교회 생활에 이제 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잠시 좀 소홀했을 때가 있었어요. 대학교 시절부터 어린 마음에 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상처받고 싶지 않고 이런 일들 그리고 뭐 새로운 것도 막 경험 많이 해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제 욕심을 차리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사회생활도 더 해보고 싶고 그러다가 그게 안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는 항상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그때 저를 막 찾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이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를 정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남편을 만났을 때 남편은 소망교회에 이미 열심히 다니고 있을 때여서 저도 같이 소망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네. 저는 또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은 줄 알았어요. 아니요. 분명히 더 열심히 제가 믿을 수 있는 또 힘은 되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러면 우리 강성진 씨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그럼 하신 거예요? 역시 어린 시절부터입니까? 정확하게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저는 체험신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제가 87년도인데요. 그 저희 두 살 터울 나는 형이 위로 형이 있었는데 네. 저희 형이 아팠어요. 그 현대의학으로 고치기 힘든 골육종이라는 종양에 걸려서 그 당시에 의학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완전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고 그 전에는 뭐 종교에 대한 관심 자체도 없었고요. 집안도 다 안 믿고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오고 그런 걸 소풍처럼 하셨었어요. 근데 뭐 저는 어릴 때였고 그래서 뭐 종교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뭐 기독교가 뭔지 불교가 뭔지 천주교가 뭔지도 잘 모를 때였는데 갑자기 내 피부치가 이제 거의 사형 선고 같은 선고를 받고 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이고 있을 때 교회에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고 안수 기도를 좀 받으면 가끔 기적이 일어난다더라라고 얘기를 주변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면 그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라는 데를 처음 나가봤고요. 물론 목사님의 안수 기도도 받아보고 다 했지만 이제 형은 세상을 떠났고요. 근데 세상을 떠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희 형을 통해서 죄 많은 저희 가족을 구원을 이제 해주시려고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기적? 그러니까 저희 형이 딱 그 병의 선고를 받고 그런 병이 걸렸다는 걸 알게 되고 10개월을 딱 중환자실과 병실 왔다 갔다 하면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중환자실에서 약 한 1, 2주 정도를 의식불명으로 암세포가 폐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그 의식 없이 그 다음에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호흡기를 가슴까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겨우 연명을 하다가 마지막에 사망을 했거든요. 네. 그 순간에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저희 가족들 전부 다 이제 침대에 매달려서 하나님 뜻이 이겁니까?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했어요. 네. 받아들이겠지만 그래도
가족의 연을 맺어주셨으면 데려가시더라도 가족들하고 작별 인사는 할 수 있게끔 마지막에 형이 육성으로 했던 말 중에 마지막 말이 엄마 배고파였거든요. 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듣고 형을 떠나보내기에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원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거의 한 30분 동안을 저희 가족들이 막 울면서 침대에 매달려서 울었죠. 울면서 슬픔을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이렇게 털어놨죠.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심전도도 제로로 0이 되고 뚜뚜뚜 이렇게 뛰는 그것도 뚜가 돼가지고 완전 사망 선고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을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깜짝 놀랬죠. 아 진짜로 기도의 응답이 이런 건가? 전신에 소름이 막 하여튼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더니 꽤 오랜 시간을 의식 없이 지냈던 형이 정말로 친구들을 다 알아보고 가족들을 다 알아보면서 심지어는 이게 산소호흡기 때문에 말을 못하니까 손을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더라고요. 엄마 이름 부르고 싶은데 못 불러서 답답해. 그래서 가족들한테 짧게 친구들한테 짧게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남기고 딱 하루 만에 만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주시더니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작별을 다 하게 하셨네. 네. 그러고는 그 나중에 이제 형이 이제 정말로 그 당시에는 워낙 투병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야위고 그렇죠. 그 수술 방법이 절단 수술밖에 없어서 이렇게 다리도 절단 수술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몰골이 굉장히 흉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형의 마지막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천사, 살아있는 천사의 모습 같이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보내고 그리고 그 후에 또 친절하게도 하나님이 저희 누나의 꿈에 나타나서 굉장히 잘 천국에서 지내는 모습을 꿈으로 통해서 또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건 뭐 도저히 그러셨네. 안 믿고는 못 베기게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을 직접 온 가족이 체험을 하셨네요. 네. 그 이후로도 계속 이제 체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전 특별히 제가 이게 하나님이 전 이렇게 좀 체험을 하게 하시는 네, 정말 체험의 종교라는 얘기가 맞으시네요. 베풀어 주시는 것 같은 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이제 또 세상을 떠나셨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또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그 기적의 역사를. 네. 아버지도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뇌출혈이요? 네. 네. 보통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 당시에 말씀이 뇌출혈로 쓰러지면 50%는 사망. 그렇죠. 네. 50%가 생존을 하시더라도 후유증이 많죠.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 중에 생존한 50% 중에 또 50%는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피하더라도 그 후유증으로 뭐 말을 못한다든지 뭐 그런 뭐 경련 증세가 일어난다든지 뭐 그런 데인데 저희 아버지는 6개월 정도 이 병원에 계시면서 그걸 다 이렇게 피해 가시더라고요. 근데 늘 쉼 없이 이제 말 잘 들을게요, 하나님. 기도를 많이 했죠. 근데 정말로, 그래. 물론 채찍을 맞고 정신을 차리는 어리석음의 과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에 꼭 응답을 해주시고, 그렇게 친절을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주 사소한 거지만 제가 방송 프로그램 녹화를 그 촬영을 위해서 아프리카 오지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네. 거기서도 제가 116m 정도 되는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를 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근데 이건 처음에는 이제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는 뭐 제가 워낙 스릴을 즐기는 편이고 그런 익사이팅한 거를 좋아하니까 가겠다고 자신 있다고 갔는데 막상 116m 다리 위에서 이렇게 계곡을 내려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간 그 연출자. 이침불도 아니고 계곡으로? 예, 예, 예. 그, 짐바브웨라는 나라인데요. 예, 예. 짐바브웨와 예. 잠비아 사이에 그 빅토리아 폭포 그 계곡물이 있습니다. 잠베지강이라고. 그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는 게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번지점프대래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건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같이 간 연출자랑 한 거의 30분 이상을 싸웠어요. 난 못하겠다. 아니 할 수 있다 그래서 온 거 아니냐. 아프리카까지. 근데 나 진짜로 내 강성진의 유작을 이 작품으로 남기고 싶진 않다. 막 그럴 정도로 막 30분 넘게 싸웠는데
마지막에는 정말 떠밀리듯이 떨어졌거든요. 번지점 무대에서. 근데 그 순간에 약 한 0.5초 뭐 정확한 시간으로 따질 수 없는 시간에 잠깐 기절 같은 걸 했는데 눈을 뜨는 순간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한번 따보더니요.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저한테 그 믿음에 또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를 보호해주고 지금 이 순간에 떨어지고 있는 그 몇 초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라는 그 기분을 확실하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아니 계곡이라면 물이 많지 않잖아요. 아니 많고 한 만큼 네. 100만 미터리니까 이거는 호수 뭐. 이런 데서는 하는 거 봤거든요. 네네네. 계곡 예, 그 당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만은 그 계곡이라는 건 산과 산 사이에 맞습니다. 그 아프리카의 또 겨울철이라 또 물이 또 없는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냥 돌 바위 구성이의 네, 계곡이죠. 카메라 감독님도 그거를 위에서 스케치를 하시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다가 어이쿠 할 정도로 굉장히 까마득한 계곡이었는데 거기서도 저한테 또 하나님이 존재하시면 그러니까 삶 속에서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체험케 하시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그냥 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또 말씀 공부도 하고 하니까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걸 텐데 두 분이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그 주일 예배를 항상 같이 보는 거 말고는 네.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찾긴 했어요. 이렇게 갈급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둘이 성경책 보고 뭐 자기 전에 그런 거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성경 공부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절실하게 하게 돼서 저희 언니가 먼저 그 하고 있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곳에 참여하게 되고 또 그때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 가다가요 이제 또 남편까지 같이 해서 가족이 다 함께 스케줄 핑계대고 제가 성경 말씀 공부하는 거를 게으르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존재하신 건 분명히 믿지만 제 스스로가 또 현실과 타협을 하면서 자꾸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그랬죠. 근데 저를 또 아내가 잡아줘서 먼저 이끌어주니까 저 이게 못 이기는 척은 아니고 당연히 이끌려간 거죠. 네. 어떠세요? 이 결혼 전의 신앙생활과 가정을 통해서 얻는 어떤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 가정을 통해서 섬기는 그 하나님 네. 신앙의 정도는 네. 분명히 또 다른 네. 차이가 있죠.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네. 물론 결혼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많은 연단을 하게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상생활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거는 예전에 저만 생각하면 됐고 그렇죠. 그냥 제 몸만 생각하면 되고 네. 굉장히 자유로웠던 그런 점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제 생각, 그러니까 저를 위한 생각 항상 뒷전이 되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오니까 처음에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지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못하면 제 믿음이 헛된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뭐 성숙되지 않은 철이 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지금도 뭐 아주 성숙이 됐거나 철이 뭐 다 들거나 그러진 않아요. 지금도 막 버거워하고 애기랑 이제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행복하지만 엄마로서도 막 버거워하고 힘들어하고 남편한테 막 이렇게 짜증도 부리고 투정도 부르세요. 아세요? 네, 네, 투정도 막 부려요. 네. 제가 이렇게 화는 잘 안 내지만 남편이 너무 든든하고 편하니까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괜히 막 투정 부리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두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함께 네.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확실히 결론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잖아요. 인간은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건 당연한 이제 우리의 남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런지 과정에서는 막 인간의 욕심이랑 인간의 마음 때문에 싸우긴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은 마지막 마무리는 화해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리고 항상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요. 아까 애기 네. 보니까 돌도 안. 아니, 지금 28개월 됐습니다. 지금 3살이에요. 그 사진이 그랬구나. 그 아빠가 되고 난 다음에
강성진 씨의 신앙은 어떻게 변했나요? 더 무거운 책임감. 예. 있죠. 뭐 그 제가 아빠가 되기 전에는 같은 얘기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핑계를 만들어서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또 하고 가끔은 스케줄 핑계 대고 주일도 어기고 뭐 그랬었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유아반 이제 같이 예배 같이 넣어놓고 우린 또 따로 네. 예배 보고 이러면서 네. 이건 꼭 지켜야 될 아버지로서 꼭 지켜야 될 약속이잖아요.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제 경험상으로라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자란 아이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거를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러려면 제가 솔선수범해야 되잖아요. 주일도 어기면 안 될 것이고 가급적이면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해서 아이가 나중에 궁금해서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아빠가 돼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읽더라도 가급적이면 외우려고 하고요.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네. 많이 달라진 거죠. 그러시구나.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제가 그동안에 그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너무너무 진짜 수박 겉핥기식이었구나라는 걸 공부를 통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은혜인 거고요.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했던 그 기억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말씀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니까 자체가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원래 가수 CCM 하셨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아기 키우면서 조금 누우셨잖아요. 네, 그 아기 때문도 있었고요. 제가 팀이었어요. 저 찬양 CCM 팀 이제 여성 트리오 3명에서 했는데 각자 이제 찬양 사역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잠시 쉬고 있지만 가는 길이 이제 좀 달랐던 부분도 있고요. 물론 지금도 너무 나중에는 같이 꼭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자라는 약속을 했고 지금은 각자 개인의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맏언니는 지금 앨범을 내서 활동하고 있고 한 친구는 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학교를 들어가서요. 제가 음악 공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남편의 권유로 네, 실용음악과 대학교 들어가서 신입생이에요. 뭐 공부해요? 저는 그러니까 작곡 공부하려고 들어갔는데 제가 전공은 보컬이었기 때문에 보컬로 우선 전공은 보컬 그리고 이제 음악에 대해서 다 배우고 있어요. 근데 저의 꿈은 이제 찬양 작곡하는 게 꿈이거든요. 남편의 권유였어요? 아니요, 분명히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그걸 안 하는 게 오히려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꼭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셨으면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니까요. 그건 뭐 제 권유가 아니라 자기 길을 잘 찾는 거죠, 본인이. 네, 적극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용기를 낸 거죠. 사실 학교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서로 칭찬한다. 네. 적극적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겠네요. 뭐 애기도 뭐 돌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학비도 돼. 학비요. 그러니까 학비도 좀 고민됐어요. 근데요. 그래서 학비라도 아끼려고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자학금. 이번에 자학금 후보생으로 돼서 굉장히 기특해요. 또 하나님이 또. 네. 결국 또 잘. 네, 좋습니다. 네, 참 좋네요. 그 남편이 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 뭐 조언도 하고 그러세요? 조언? 네, 그냥 그런 얘기.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역할에 대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냥 남편의 그 배우 생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어느 날을 왜 가지고 있는 재능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옆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냐라고 이런 대화를 해보면. 지금은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그 순간 자기의 그 진실된 마음을 표현한 거는 그 선까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가 또 연기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기자니까 그것도 연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순간에 오히려 진실되게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고요. 굉장히 거품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도 사실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새롭게 어서서를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나온 강성진이 아, 저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심이 깊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사실 부끄러울 정도로 여기는 좀 얕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제가 이제 더 깊이를 더 만들어야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네. 거품을 벗어버리는 데거든요. 또 하나님 네. 뜻이 계시니까 제가 예.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연기자뿐만 아니라 골프도 프로급이라면서요. 무슨 자격증도 따고 그러셨어요? 야, 정말 골프 골프로 사랑해요. 아, 야구. 부도자. 골프는 어떻게? 아, 제가 2002년도에 역전에 산다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프로골퍼 역할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워낙 관객분들이 이제 눈높이가 높으셔서 이게 흉내를 내는 거와 진짜로 치는 아, 거는 구분을 치워요.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관객들한테 망신 안 당하려고 그렇죠. 이제 프로님한테 찾아가서 폼만 조금 배웠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이 운동이 저랑 너무 적성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좀 빠지게 돼서 저는 좀 빠지면 좀 많이 이렇게 파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죠. 이 골프라는 운동이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네. 운동이라서 하다 보니까 또 꽤 많은 지출을 또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이게 그러면 과연 나중에 강성진이 이렇게 골프를 열심히 쳐가지고 나중에 뭐가 남나? 어 강성진 싱글 쳤었네 밖에 안 남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다 이거 뭔가 목표가 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 프로 티칭 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 티칭 프로 테스트를 한번 응시를 했는데 됐어요? 그 또 한 번에 합격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 저는 그 정식 라이센스를 받지는 못했고요. 그 실기 테스트는 일단 통과를 한 놓은 상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프로 테스트 자격을 주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KPGA라는 그 가장 권위가 있는 나름대로 권위가 있는 그 단체 자격증은 아직 못 땄고 그게 또 제 2차 제 목표고요. 그 비슷한 USGTF라고 미국에서 주는 티칭 프로 자격증 협회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제가 1차 테스트는 일단 통과해 놓은 상태고 3박 4일 동안 합숙을 들어가서요. 그 연수를 받으면 이제 라이센스를 주는데 그 3박 4일 스케줄을 아직 못 빼 가지고요. 아직 라이센스는 취득을 못 했습니다. 몇 번 남았습니까, 그 코스가? 이제 3박 4일 동안 그 연습만 받으면 끝나면, 그러면은 예, 예, 티칭 프로가 되는 거죠. 네, 자격증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연습을 해도 무슨 싱글로 친다 이것만 그냥 가지고는 싫은 거예요, 그렇죠? 네. 뭘 했으면 결과가 나한테 하나 있어야 돼.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적으로, 그만큼 예, 예. 칠 수 있게끔 또 하나님이 저한테 재능을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나중에라도 진짜 골프로라도 뭐 전도를 할 수 있다면 있으려면 최소한 뭐 어떤 자격증 하나는 있어야 제가 떳떳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성격적으로 네. 명확하신 분이야, 그렇죠? 좀 고지식합니다. 그게 아니죠. 네. 참 하나님께서 그 그러니까. 남들한테 그 한 가지 달란트 그것도 다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셔서 또 지금 가만히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주셨습니다. 네. 아까 뭐 제가 신앙이 얇은데 얇은 신앙이 아니세요. 또한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두 네 분이 틈틈이 하나님 안에서 봉사활동 글쎄 예. 예,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또 나는 봉사를 네. 하세요? 많이 못했고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연탄 배달이라는 예. 연결이 돼가지고요. 솔직히 두 분이 연탄 배달 하시죠? 네. 연탄 배달을 처음 이제 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다들 참여하셔가지고 네. 했는데 정말 실천을 하니까 이거는 오히려 저희가 더 좋아요. 네. 예, 오히려 뭐 돕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저희에게 네.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요즘 참 나누는 봉사에 많은 연예인들이 네. 참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알려진 얼굴로 연탄 배달을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아내 생각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저한테 오히려 누굴 돕는다기보다는 제가 도움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그 저희들이 그렇게 봉사 활동을 했을 때 그 도움을 받으신 분이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봉사를 했다라는 걸 알고 마지막에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실 때
그게 또 저희한테 은혜였고요. 네. 굉장히 시작이니까 이제 뭐 네. 부부가 네. 계속해서 어떤 나눔에 이렇게 동참하시고 그런 모양이죠. 네. 네. 정말 그렇게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그래서 저는 기회가 왔을 때, 진짜 그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요즘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 나눔 봉사 시작하실 때 그것도 또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 해야 된다. 항상 그런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두 분이? 네. 그러다가 그런 일이 들어오니까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고 저희 형이 굉장히 잘생겼었고 미남이고 머리도 좋아서 IQ도 굉장히 높고 그랬었는데 졸지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그 10개월의 투병 시간 기간 동안에는 또 수술을 통해서 다리가 절단이 되고 정말로 정말 제가 이제 저희 형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제가 인기가 있을 만큼 학창 시절에 굉장히 뛰어난 미남이었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갑자기 이제 형이 장애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신체 장애자들에 대한 시각을 그때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능력이 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장애인들을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편이고 그건 저희 아내하고 또 같은 생각이었고 그런 이제 마음이 늘 깔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제 비로소 첫 시작을 하고 있는 거일 뿐이죠. 시작이 중요하니까. 근데 그 실용음악과를 다니시고 네. 이제 어쨌든 예전에 네. CCM 가수, 네. 뭐 댄스 가수 하셨으니까 두 분이서 이제 찬양하실 시간도 그래서 뭐 찬양도 자주 하시죠. 그냥 예, 워낙에 또 음악을 남편도 좋아하고 저도 좋아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찬양 CCM 곡 이제 들려주고 하면 이제 어떤 게 좋다. 뭐 컬러링도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요 근간에 두 분이서 네. 어떤 찬양을 즐겨 부르세요? 제가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이라는 곡을 너무 좋아해서 남편 들려줬더니 남편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꿈이 있는 자유. 꿈이 있는 자유. 자유. 네. 네. 우리 잘 모르거든요. 네. 들려주세요. 네. 제가 집에서 피아노 치고 이제 남편이 예. 부르고 그랬거든요. 예. 네. 오늘은 집에서 하시는 대로 한번 네. 들려주세요. 사실 아내가 부르는 걸 듣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같이 하는 걸 좋아해요. 예. 네. 한번 해볼까요? 예. 예. 네. 네. 합시다. 네. 첫 시작이 삶의 참. 네. 진짜?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원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그렇게 죽길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요 이렇게 예. 살고 싶다 그래요 예. 두 사람 마주 보면서 참 그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러네요. 네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것만은 꼭 이루고 싶다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 주신 또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뜻을 정말 100%는 채울 수는 없어도 정말 한 80% 노력해서 정말 죽는 날까지 하나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릇이 만약에 지금 더 큰 그릇인데 우리가 행하지 못하면 그 그릇을 위해서 더 열심히 네 하나님 찾고 그러고 싶어요. 예. 네.
두 분의 기도 제목 잘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들으신 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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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부가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요 좀 더 아름답고 크게 키워가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아 어떠하겠구나 느껴지죠. 네. 사실 우리 초대 손님들 많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만 저희도 느끼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교회에선 점수가 다 그만한데 가정에선 점수가 어떨지 이게 늘 궁금하고 예. 걱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강성진, 이현영 이 아름다운 부부 참 점수가 좋은 부부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부디 두 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정말 차고 넘치고 늘 드러나서 이분들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부부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태어날 아기, 또 키우는 아기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우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새롭게 하소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